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알피니온 X큐브 9시 케이스타디 62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5월 4일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알피니온 X큐브 90이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X큐브 90은 기존의 E큐브 제품 라인보다 대폭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브랜드 X큐브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정확한 진단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증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례 55세 이상에서 췌장의 경부, 장액성, 낭성, 종양이 의심되는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1년 전 검진에서 췌장 두부에 6mm 크기의 낭성 병변이 발견되었고 복부 CT 검사로서 췌장의 장액성 낭성 종양 실어시스틱 네오플라스므로 추정 진단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 경부에 0.4 곱하기 0.5cm 크기의 경계가 불규칙한 낭성 병변이 보이고 확대 초음파상에서 다발성의 작은 낭성 병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액성 낭성 종양 실어시스틱 네오플라스므로 추정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예, 췌장 영상이죠. SMV 여기 SMA입니다. 판크레 헤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SMV의 복척에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이 영상을 좀 확대했습니다. 확대하니까 경계가 불규칙하고 안에 작은 낭성 병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SMV가 되고 스프레니 베인베가 포탈빈 이쪽에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 영상을 보겠습니다. 확대 영상 보시면 여기에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여기에 낭성 병변이 작은 시스터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피닥트는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별의 결장이 우리가 IPMN의 브랜치 타입인데 IPMN의 브랜치 타입은 판크레아닥트가 마일드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고 판크레아닥트하고 메인판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어시스틱 네오플라스미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판크레아스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판크레아스 예. SMV고 요 보십시오. 여기에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뇌하고 바디의 경계 이렇게 보이죠. 낭성 병변. 자세히 보시면 작은 낭성 병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어시스틱 네오플라스 증례입니다. 실어시스틱 네오플라스. 판크레아스의 뇌하고 바디 사이에 있는 낭성 병변이 되겠습니다. 요게입니다. 경계가 불규칙하고 멀티플한 시스틱 리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크레아스의 낭성 종괴가 되겠습니다. 예. 광고가 나왔어 이거. 예, 이 종괴의 증례가 판크레아스 실어시스틱 네오플라스미입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는 용초사 제76기가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여기에 허정근
이규철 선생님이 단단한 수서심장초음파 제50기가 6월 15일, 17일, 19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선생님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